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샌드포인트라는 그 지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. 여기가 포트 워싱턴 쪽에 끝자락에 좀 위치해 있는데 퀸즈, 뭐 플러싱 뭐 이쪽에서 출발하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맨하탄에서 출발하는 거는 러를 타면은 한 번에 포트 워싱턴까지 갈 수 있거든요. 거기가 이제 포트 워싱턴 역이 종점역인 러리 있어요. 그거를 타고 가시면은 거기서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은 뭐 우버를 타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성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평화롭고 엄청 넓었어요. 여기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,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소유주가 구겐하임이었더라고요.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이 성 자체를, 이 성하고 여기 주변 자체를 1900년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뭐 때로는 뭐 아동들을 위한 뭐 그런 보호 장소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뉴욕시에 넘긴 것 같아요. 성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. 항상 미국 와서 드는 생각은 이제 1900년대 초반이나 아니면 1800년대 후반 때에 그 미국이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건물이나 그런 공원 같은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성이니까 사실은 이런 개인의 어떤 소유 자산이었잖아요. 이런 데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놀랍죠. 너무 크고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관리도 잘 돼 있는 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공원 자체도, 야 이걸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 그 성 있고 그 앞에 뭐 나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 잘 관리돼 있고, 그 다음에 성 안에 연못이 또 따로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바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성 자체에서 바다까지 걸어서 가는데 뭐 소요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가면, 그러니까 뉴욕 시티에서 이제 거리가 일단 크게 멀지도 않은 데다가 그 다음에 해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이었어도 너무너무 좋았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그 땅이라던가 그 소유 어떤 그 성을 관리하려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기 뭐 배 되는 그런 곳도 있고요. 그러니까 배가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곳도 있고, 가을에 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너무 성 자체가 아름답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데를, 미국은 일단 뉴욕주 자체도 이런 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갈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데 이제 아기하고 같이 가도 좋고 데이트로 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하늘도 너무 맑았고 소풍을 좀 다녀왔어요.